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소녀원에서 이 4년 동안 왕노릇을 하며 살아가던 짱쥐는 드디어 출소를 하게 됩니다. 비록 소녀원 시절은 달달했지만 이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 못 가겠죠. 왜냐면 이제 다시 18세 미만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밖에 나온 짱쥐는 제일 먼저 샤오웨이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짱쥐인 구두점을 오픈하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샤오웨이 집안이 좀 부유한 편이어서 그 당시에는 사치품이었던 구두 가게를 하나 떡하니 차려주게 된 거였죠. 가게 장사는 아주 잘 됐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이 짱쥐한테 있습니다. 글쎄 이놈이 시장 안에 있었던 다른 두 개의 구두 가게로 맨날 찾아가 시비를 걸어서 그 구두 가게들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게 된 거였죠. 지금도 이런 현상이 있지만 그 시대에는 이렇게 힘으로 독점해버리는 사례가 더더욱 많았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기회에 마누라와 함께 열심히 가게나 잘 가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날강도가 아니겠죠. 짱쥐는 이 돈을 좀 만지게 되자 이제 가게에는 붙어있지 않고 맨날 그냥 바깥에서 싸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샤오웨이가 장사를 마무리하고 이 집에 돌아와 보니 에? 문어구에는 웬 여자 신발이 있었답니다. 뭐야 이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샤오웨이가 이 침실로 뛰쳐 들어가니 헐, 글쎄 이 짱쥐인 이놈이 여자 두 명이나 이 두쪽 겨드랑이에 척 안고는 다들 벌거벗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빡쳐버린 샤오웨이가 그 여자들을 향해 손톱을 곤두세우면서 왁 하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이때 그 달려오는 샤오웨이 머리채를 와락 잡는 놈이 있었답니다. 네, 그건 바로 짱쥐인이었죠. 짱쥐는 이 샤오웨이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는 귓바망이를 한 대 날렸답니다. 어이, 나도 연애를 좀 하면 아이 되니, 어? 근데 왜 이리 난리야? 하면서 그 넘어져 있는 샤오웨이를 향해 발기질을 날렸답니다. 이게 바로 짱쥐니 인생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짱쥐니 이름 중에 쥔자는 군주라는 뜻이랍니다. 이놈 이름은 원래 군인이라는 군자를 썼었는데 그 뒤에 자기절로 이 군주라는 군자로 바꿨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은 이 군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니들은 안 된다 이거였죠. 이 독한 놈은 이 한 번 패기 시작하면 무조건 상대방이 싹싹 빌 때까지 패었는데요. 그래 어찌게 납득이 되니 아이 되니. 하지만 그래도 샤오웨이는 화가 풀리지 않아서 짱쥐는 올려다 쏘아보았답니다. 아야 계속 보게. 짱쥐는 샤오웨이 머리채를 잡아서 곁에 벽에다 대고 뚱뚱 하고 박았답니다. 그래도 성차지 않아서 이놈은 그 샤오웨이를 줄떡 벗겨놓고는 긴 나무 의자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어서는 자신이 벨트를 뽑아서 짱짱 하고 내리깠다는데 샤오웨이 눈물을 아주 제대로 그냥 쏙 빼놓았죠. 그제야 샤오웨이는 이 엉엉 울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고 하였답니다. 아이고 참으로 불쌍하죠. 그래서 굳이 짱쥔이란 이런 날강도 같은 놈을 그냥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했을까요? 저는 또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바이보산이 애인이었던 시에 중선이 떠오릅니다. 다들 그냥 남자를 잘못 만나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었죠. 그러면 그렇게 때릴 거 다 때리고 복종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짱쥔이는 아직이랍니다. 묶어뒀던 걸 풀어주면서 야 빨리 옷 입고 나가서 그 음식점에 들러서 볶음 요리 몇 가지를 포장해 오라 들어? 내 이 두 명의 애인들이랑 오늘 제대로 한번 한 잔 따끈하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러자 샤오웨이는 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야 니 기억해둬라. 만약 어디로 토끼겠으면 니네 온 가족이 사돈의 팔촌까지 싹 다 데리고 도망쳐라. 아이 뭐 그 남은 것들을 내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한마디를 하고는 또 곁에 여자들 희닥닥거리면서 만지기 시작합니다. 짱쥐니 성질을 잘 알고 있었던 샤오웨이는 당연히 도망을 못 갑니다. 그냥 고분고분하고 이 음식점으로 가선 그 자신이 멍든 얼굴을 숨기면서 겨우 볶음 요리 몇 가지를 포장해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러자 짱쥐는 진짜 군주처럼 두 애인을 옆구리에 착 끼고는 그 술상을 계속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샤오웨이는 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머리도 못 쳐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짱쥐인 이놈은 또 샤오웨이 앞에서 그 두 여인과 철석철석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샤오웨이가 이 꼴보기 싫어서 피하려고 해도 꼼짝달싹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서 바라보게 했답니다. 그러자 샤오웨이는 드디어 멘붕이 왔었죠. 이제 그 짱쥐만 바라보고 살아왔었는데 이렇게까지 독하게 해대다니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굴욕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 샤오웨이는 바로 이
이튿날에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쇼웨이가 마신 그 농약은 짝퉁이었던지 죽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시대의 많은 짝퉁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 생명을 많이 구했었죠. 자살이란 게 이 한 번이 쉽지 실패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쇼웨이는 이제 그냥 그렇거니 하고 그냥 살았다는데요. 하지만 또 그 뒤에는 더더욱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답니다. 짱쥔 이놈이 이 심심하면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이 집에 와서 볼일을 봤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모자라서 그 쇼웨이 친여동생한테까지 집적거렸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더더욱 상세하게 나온 바가 없는데요. 짱쥔 이놈은 요번 생에 아주 작심하고 그 쇼웨이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놈은 총살 맞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쇼웨이한테 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 떠났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얘기 드리고요. 짱쥔은 이렇게 맨날 풍류를 즐기면서 살려고 하니 이 쩐이 부족했답니다. 구두가게가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어떻게 이렇게 맨날 그냥 펑펑 써댈 수 있겠나요? 하여 짱쥔은 이 강도질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러면 이 강도질에는 짱쥔이 신이 발차기가 먹힐까요? 아니랍니다. 발차기는 이 동작도 너무 크고 한꺼번에 그냥 확 제압할 수도 없잖아요. 하여 강도질에는 뭐니 해도 권총이 있어야겠죠. 이어 이제부터 짱쥔도 그 다른 날강도처럼 총을 구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사실 중국에서 딱 그쪽에 인맥이 없으면 총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짱쥔은 자신이 주위의 모든 인맥들을 한번 잘 살펴봤지만 아무리 봐도 그 총을 구할 수 있는 구멍은 없었답니다. 하여 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알아본 결과 총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 수는 있는데 탄약은 그 제조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하여 짱쥔은 탄약을 구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놈은 예전에 어렸을 때 자신이 꼬봉으로 있었던 리허 씨였었는데 지금은 무장 경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한테는 무조건 탄약이 있겠죠. 하지만 그냥 달라고 하면 또 무조건 안 줄 것이고 짱쥔은 이 머리를 굴려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는 리허 씨를 찾아가서는 그의 손목을 그냥 꽉 잡으면 울먹울먹 합니다. 아이쿠 리허 씨야, 너 이번에는 무조건 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야 된다. 좀 도와달라야 친구야. 네? 그러자 이 리허 씨는 당황해 합니다. 뭐야, 너네 부친을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는데 자세하게 좀 얘기해봐라. 네, 그러자 짱쥔은 또 구라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이 불치병에 걸렸거든. 지금 집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한 명리가 얘기하는 게가 그가 갖고 있는 묘방이면 살릴 수 있단다. 근데 이 묘방에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약재가 있거든. 그 약재가 지금 너한테 있다 이 말이다. 그러자 리허 씨는 답답해 합니다. 야, 그렇게 얻기 힘든 약재가 낸데 있다고? 그럴 리가. 그게 뭔데? 빨리 얘기해라. 낸데 있으면서 내가 왜 못 주겠니? 그러자 짱쥔은 리허 씨 귀에 대고는 바로 이 탄약 속이 화약이다 라고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네, 중국이 중약에서는 정말로 이 화약을 약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여 그 빌미로 이 리허 씨한테서 탄약을 구하려고 그랬던 거죠. 하지만 탄약과 탄피가 이 군인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잘 아시죠. 하지만 리허 씨는 너무나도 딱 달라붙어서 그냥 간곡히 부탁하는 짱쥔을 이 마다 못하고는 30발이 소총 탄약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9년 뒤에 이 짱쥔이 잡히면서 이 리허 씨도 결국 처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친구를 잘못 만나 그 인생이 뒤집힌 사람들 어디에나 항상 있었죠. 그렇게 탄약을 구한 짱쥔은 이 웃음집이 흔들흔들 하면서 기분 좋게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짱쥔은 또 어렵게 총을 만드는 방법을 이 적은 처적을 구하고는 차 안에 들어가 푹 박혀 있으면서 총을 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소총이 큰 탄약을 쏠 수 있는 권총 두 자루를 뚝딱뚝딱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권총이 위력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그도 모르겠죠. 아직 써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럼 총도 다 만들어졌겠다. 이제 시험해 봐야겠죠. 짱쥔은 이 권총을 가방 안에 넣고는 찐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짱쥔은 한 집을 찜하게 되는데요. 이 집은 담배를 이 전문 도매하는 가게였다고 합니다. 빨보산도 담배 가게를 터뜨잖아요. 이런 곳은 현금 유동량이 많고 또 보통 가게다 보니 보안도 허술하겠죠. 심지어 이 가게 주인은 한 쌍이 노인들이라 보니 강도질하기도 참 쉽겠죠. 짱쥔이 이곳에서
차례나 어슬렁거리면서 주위 환경을 잘 관찰하였었는데요. 감도질하기에는 딱 한 가지 힘든 점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대낮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니 이 밤에 쳐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쳐들어가는 건 좋은데 문을 어떻게 열게 하겠느냐, 그게 문제였죠. 문을 쾅쾅쾅 두드려서 이 담배를 사겠다고 하면, 너무 늦어서 안 판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사람들을 무조건 나오게 할까요? 네, 여기서 또 짱쥐는 머리를 쓰게 됩니다. 이때는 1991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숙해지자 이 짱쥐는 준비해온 물건을 갖고는 그 담배 가게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이 준비해온 물건을 뚜껑을 열어서는 그 가게 앞에다가 확확 뿌렸다는데요. 그러자 말입니다. 응?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휘발유 냄새 아야? 왜 저 바깥에서 휘발유 냄새가 이리 크지? 담배가게 아저씨는 냄새를 킁킁 맡더니 냉큼 달려 나왔답니다. 안에서 문이 발컹 열리자 이 짱주인도 화들짝 놀랐겠죠. 어라? 니는 뭐야? 뭔데 남이 집 문 앞에다가 이 휘발유를 뿌리는데? 아저씨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짱주인은 권총을 척 빼듭니다. 너 움직이지 말래. 움직이면 쏜다. 짱주인은 영화에 나온 것처럼 총을 멋있게 빼들면서 이 위협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담배 가게 아저씨 생각은 달랐답니다. 뭐? 쏜다고? 뭘 쏜다고? 아니 이게 뭔데?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생긴 게 뭐 권총이라도 되냐? 아저씨는 짱쥐는 뒤로 확 밀쳐낸 뒤에 이 문을 확 닫고는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답니다. 네, 그 짱쥐인이 직접 손수 만들어 놓은 권총이었으니 모양은 진짜 허술했겠죠. 하여 이 집주인은 이게 장난감 총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러자 빡쳐난 짱쥐는 아저씨 머리에 대고 빵 하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비록 어두웠지만 그 간격이 1m 정도밖에 안 됐으니 맞춰야겠죠. 하지만 이 짱주인이 만든 권총 정식 권총처럼 탄탄하게 못 만들어서 그 탄약이 총에서 나오면서 다른 방향으로 비껴나갔다고 합니다. 소총 탄약을 쏘려고 질적한 권총이다 보니까 이 위력이 너무나도 세서 권총 자체가 너무나도 떨리겠죠. 하지만 권총 앞부분을 이 충분하게 탄탄하게 못 만들고 어정쩡했으니 그 탄약이 곱게 못 나간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총소리를 듣자 이 담배 가게 아저씨는 정신을 차립니다. 어라? 저게 진짜 권총이었네. 아저씨는 재빨리 문을 닫고는 안에서 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동네 주민들을 이 불렀답니다. 그러자 짱주인은 어쩔 수 없어 도망쳐야겠죠. 처음으로 한 강도질에서 이 실패하게 된 짱주인은 우울해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나 이 천하의 짱주인이 이렇게도 쪽팔려야 된다고? 그 1m 앞에서도 사람을 제대로 못 맞추는 권총은 어따 쓸까요? 권총을 만들기는 쉬워도 이렇게 제대로 명중 할 수 있는 권총을 만들기엔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답해했었던 짱쥐한테 문득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바로 소녀원에 있었을 때 짱쥐인이 부하였었던 류보강이었죠. 짱쥐인 큰형님, 소녀원에 있었을 때부터 형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걷어주십시오. 그러자 짱쥐인은 시큰둥해합니다. 왜냐면 이놈은 소녀원에 있었을 때 자신이 주위에서 이 감히 접근도 못하는 한창 그냥 밑에 있었던 쫄따구였으니 말입니다. 그래, 나 이 짱쥐니 부하가 되려면 웬만한 각오 없이는 아이 된다. 내 먼저 너희 솜씨부터 한번 봐야 되겠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큰일을 할 사람이거든. 내 하고 일하려면 사람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 소리를 들은 류보강은 무릎을 탁 칩니다. 당연합니다. 내 형님이를 찾아서 이 거사를 하러 왔는데 그만한 각오도 없이 찾아왔겠습니까? 얘기만 하셔. 어나를 죽이면 될까? 짱쥐니 다시 이 류보강을 자세히 보자 키가 180이고 엄청 우람진 몸매 가졌지만 머리는 아주 텅 비어있는 놈 같아 보였답니다. 그래 알았다. 이 망치를 갖고 날 따라오라. 그러자 류보강은 짱쥐니 건네준 망치를 그냥 꽉 으스러지게 잡고는 덜렁덜렁거리며 짱쥐니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내로 나온 그 둘은 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목표를 노리는데 그러던 중 한 주차를 하고 있는 그 승용차가 하나 눈에 들어왔답니다. 아그야, 가서 저 차량을 털어봐라. 만약 돈을 안 내놓으면 저 대가리를 박살내라. 알았니? 그러자 류보강은 망치를 휘날리면서 건들건들하며 그 차량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이 왼손으로 차량 문을 열고는 오른손으로 망치를 곤두세웁니다. 하지만 이때 잠깐만, 됐다 류보강아, 그만해라.
그쯤만 됐다. 에? 뒤에서 짱 주인이 류버강을 잡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류버강은 멍해서 뭔 일인지도 모르고 자문을 다시 달아주고는 그곳을 성큼성큼 떴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류버강을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였죠. 그 시대에는 이 말만 그냥 빼지르르하게 하고는 정작 거사를 하려고 하면 이 뒷걸음치며 도망치는 놈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짱 주인은 이번 테스트에서 이 류버강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답니다. 류버강아, 이제부터 너는 내 형제다. 우리 함께 한번 큰 건 성사시키고 이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살자. 오케이? 네, 이렇게 짱주인은 뜻밖의 자신이 부와 한 명을 얻게 되었고 또 은행 강도를 위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짱주인이 은행 터디는 그냥 우리가 TV에서 봐왔던 것처럼 그렇게 순탄대로만이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